Good. 안녕하세요. 테슬라가 도조 시대에 올 자율주행 슈퍼컴퓨터를 설명합니다. 테슬라의 인공지능 수석이사 안드레이 카파티는 도조 시대를 열 자율주행 슈퍼컴퓨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. 도조는 테슬라의 4차원 오토파일럿 교육 프로그램이며 2021년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에 관해 설명했습니다. 테슬라는 수년간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그동안 신경망을 사용해 오토파일럿 및 FSD를 훈련해 보다 정확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 결과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이를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. 2020년 8월 머스크는 엄청난 양의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할 4차원 교육 프로그램인 도조를 설명했을 때 시작됐고 이것은 최근 비전 방식을 채택한 결정과 일치하며 모델3와 모델Y에서 이미 레이더를 제거했습니다. 머스크는 오랫동안 기존 방식이 2D와 같았고 4D 시스템이 비디오 기반이기 때문에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테슬라가 이제 도조의 완성에 가까워지면서 카파티는 신경망, 슈퍼컴퓨터 및 테슬라 팀의 뛰어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. 카파티는 프레젠테이션에서 AI는 뉴럴 네트워크 신호를 작동시키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. 많은 양의 비디오, 깨끗한 데이터 및 다양한 시나리오가 잘 다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. 모델3와 모델Y 두 대중 차량을 비전 기반으로 한 결정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모델3와 모델Y는 테슬라 전체 판매량을 지배하고 있고 어떤 차량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. 카파티는 데이터 소비나 저장에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. 대략적으로 8개의 GPU로 이루어진 A180GB의 이 장치가 720개로 총 GPU 수가 5760개가 있는 규모입니다. 카파티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대략 세계 5위 수준의 슈퍼컴퓨터라고 말했습니다. 도조는 아직 발표 전이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 레벨5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와 같은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몇 달 안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. 테슬라는 도조에 대해 2021년 이후로 예상했기 때문에 2021년 2분기나 3분기 실적 발표 때 다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